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합격! 이게 뭐라고? 합격! 안녕하세요. 산림기사 산업기사 공부를 오늘부터 함께 하게 될 산림강사 이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시험 요강과 함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 소개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 교재는 부민문화출판사에서 나온 산림기사 산업기사 교재입니다. 자, 이 교재는 꾸준히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내용 또한 굉장히 알차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내용이 방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내용들을 중에 중요한 내용 포인트만을 뼈대만을 잘 간추려서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거니와 또한 예를 들어서 기출은 여러 번 됐는데 이 교재에는 다뤄지고 있지 않은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면서 그때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요 내용은 교재에 없으니 정리하세요. 하지만 기출은 여러 번 됐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기사 산업기사는 다른 기술 자격증도 마찬가지지만 그의 견주와 뒤지지 않을 만큼 산림기사 산업기사도 굉장히 암기할 부분이 많죠. 여러 가지 수종이라든지 수치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장단점 또 뭐 보호학 쪽으로 가시면 뭐 여러 해충 또는 뭐 병균 이런 것들을 외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무턱대고 그냥 외워서는 절대 외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저만의 유치한 어떤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외우는 비법이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부끄럽고요. 외우는 암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암기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 뭐 재미있다 그러면 같이 외우시면 좋으신 거고요. 난 유치해서 난 싫어 그러면 여러분들만의 어떤 방법을 만드셔서 공부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수종은 수종대로 그대로 외워버리면 절대 외워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특징에 속하는 수종은 다른 특징에도 속하고 또 다른 특징에도 속하고 하기 때문에 그 종류를 다 외우시려면 절대 어떠한 암기 비법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비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암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같이 암기하시면서 공부하실 겁니다. 자, 또한 저희는 어떤 다른 무슨 기사나 산업기사에 비해서 어쨌든 수학식이나 화학식 같은 거는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경영학에 가면 거기서는 이제 좀 수학 식이 많죠. 많지만 저희가 기출이 되고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그 수학식을 유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나 그렇지 않죠. 그렇죠? 간단한 수학식들이 있고 그 공식만 외우시면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저희는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수학식도 공식도 뭐다? 여러분, 암기다. 그렇죠? 저희는 그것을 유도해야 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수학식도 저희는 암기해서 대입을 해서 푸시면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수업을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인데 자, 수업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페이지 정도를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게 제 조림학에서인데요. 저는 색깔에 중요도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노란색을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포인트를 주었고요. 그 다음 초록색, 그 다음에 하늘색의 중요도를 순서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에 있는 것은 정말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 그리고 초록색, 파란색도 중요하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어떤 색깔 구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다 노란색이면 보기보다 아무래도 노랗고 뭐 초록색이면서 파란색이면 좀 더 보기가 좋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너무 한 색깔이 아닐 때는 좀 색깔의 구별을 위해서는 조금 노란색이 아닌데 초록색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중요한 결론은 색깔로 된 것들은 무조건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치거나 색깔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꼭 외우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이 부분은 교재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암기하기 위해서 요 부분 부분들을 제가 이것의 밑바탕에 있는 근본의 내용들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들으면 이것을 암기하기에 이해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또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뭐
그 열매의 분류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교재에는 간간이 뭐 협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간이 설명들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이 정리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디다가 정리해 두세요 말씀드리고 이렇게 어떤 것은 중요하니까 어떻게 외우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그림 같은 것도 교재에도 물론 이제 여러 그림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런 조리막, 특히 이제 종자나 열매, 과실 이런 것들의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그 특징을 좀 더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아까 제가 유치한 저만의 암기법이 있다고 그랬죠. 비법까지는 아니어도. 자, 뭐냐면 예를 들어 협과 같은 경우는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그러면 자주잖아요. 그러면 자주 박태기. 박태기라는 건 뭔가 여러분 때리는 바가지 그랑 이름이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자주 박태기로 협박한다 이렇게 외웁니다. 자주 박태기로 협박. 그래서 협과에는 자기나무, 아카시나무, 주엽나무, 박태기나무가 됩니다. 협과라는 게 콩깍지 모양을 하고 있는 게 협과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 콩깍지 모양이죠. 지금 콩깍지가 있고 그 안에 콩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협과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또한 이해력을 더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 그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또 다음 페이지 계속 몇 장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부분도 이제 감벌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교재에는 뭐 A종은 어떻고 B종은 어떻고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워야 될 포인트는 딱딱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뭘 어떻게 한다 그 부분만을 우리는 외우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간축해서 간략해서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식이 있습니다. 저희 경영학에 가면 식이 꽤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거 살림 격리 부분 배울 때 이자 또는 자본가를 배울 때 이런 식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들이 나오는데요. 얘는 비교적 좀 어려운 식처럼 보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거보다 더 어려운 식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다. 그렇죠? 그러면 굳이 그런 걸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는 60점만 넘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 시험에 나왔던 것, 그것도 여러 번 나왔던 것, 그것들을 위주로 암기를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또 각각 하나에 대해서 단위법, 복리법, 후과식 등등의 하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통틀어서 또 정리를 해서 정리하는 내용 정리의 공부도 같이 하시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 뭐 재적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같이 한번 쭉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갖고 와 보았습니다. 이것은 측량이라 저희 측량도 하죠. 뭐 임도공학이라든지 그런 데서 측량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측량이 있어서 이런 그림도 이렇게 보면서 적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가지고 왔고요. 자, 저희는 이제 이렇게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만의 암기법, 암기 비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보통 시험 한 60점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대충 저하는 이제 수업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걸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산림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서 여러분 적어도 산림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겠죠. 그럼 한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산림이라는 것은 매산자에다 숲을 림자예요. 그죠, 여러분? 즉 산에 있는 수목이에요. 그렇죠? 우리 산에 있는 수목을 그냥 산림이라고 해요. 하지만 단순히 산에 있는 산림, 산에 있는 수목만을 산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산에 있는 수목이 주가 되지만 그 아래에 자라고 있는 초본류 풀이라든지 아니면 수목과 풀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토양이라든지 토양 생태계라든지 그 모든 생태적 환경을 같이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바로 산림이라고 부른다. 모든 토양 생태계까지 포함한 모든 생태적 공간을 우리는 바로 산림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무엇인가? 저희가 처음 이제 산에 가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뭐다라고 여러분 바로 공기가 너무 좋아, 공기가 너무 맑아져, 그렇죠? 바로 맑은 공기입니다.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무상 혜택 바로 맑은 공기이죠. 요즘은 여러분 무슨
탄산가스뿐만 아니고 탄산가스,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그런 등등의 대기 유해가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대기오염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 이럴 때 수목이 그 대안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수목은 무엇을 한다? 광합성 작용을 한다. 자, 수목이 광합성 작용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산소의 배출 면에서는 1헥타르의 숲이요. 여러분 1년간 내놓는 산소 양이 무려 12톤이라고 합니다. 자, 12톤은 어떻게 따져보냐면 사람이 45명이 숨쉴 수 있는 1년 동안 숨쉴 수 있는 산소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양을 산소에 굉장한 양의 산소를 방출해 주고 있죠. 수목이. 또한 자, 이산화탄소의 흡수면에서 보신다면 저희 그 북가시나무라고 있어요. 근데 북가시나무가 특히나 더 이산화탄소의 흡수가 뛰어납니다. 흡수율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기 난대성 수종 중에 잎이 좀 두꺼우면서 북가시나무라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수목이 있는데 그 북가시나무 1헥타르의 숲은 중형자동차 3대가 1년 동안 내놓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수목은 굉장한 대기 정화, 그렇죠? 굉장히 깨끗하게 해준 대기 정화 능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대기 오염 물질을 줄기나 가지 이런 것들에서 흡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목은 맑은 공기를 우리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자, 공기가 맑아져요. 산에 나무가 많으면 공기가 맑아져요. 자, 또한 뭘 해준다? 바로 물을 깨끗하게 해준다. 자, 깨끗한 물, 즉 정수기의 기능도 한다라는 것이죠. 산은 큰 정수기이자 녹색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큰 저수지이자 큰 정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산이 굉장히 경사가 급해요. 그리고 척박한 땅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사가 급한 곳에 나무가 없으면 비가 내리면, 그렇죠? 강우가 내리면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그렇죠? 산사태 또는 무슨 그런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방출하게 되겠죠. 또한 홍수도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데 산에 나무가 많으면, 즉 산림이 존재하면 흐르는 물에 강우가 내렸을 때 흐르는 물의 양과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홍수를 방지해 주고 가뭄 또한 방지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물이 천천히 흐르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물이 천천히 흐르게 되면 가뭄 때는 어떤 강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고, 그렇죠? 홍수 때는 물이 천천히 유출되게 하면서 홍수의 어떤 그 토사의 쓸려내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산림의 깨끗한 물, 즉 정화 기능과 함께 저수 기능을 할 수 있는 산림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림은 우리에게 또 이러한 깨끗한 물의 혜택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또 하나 더. 자, 우리 산을 보았을 때 아, 공기가 너무 좋고 아, 물도 너무 시원하고 너무 깨끗해. 하나 더 느끼는 것 뭐가 있죠? 바로 아, 너무 아름답다. 그렇죠? 저희 왜 휴양림이다 뭐다 이런데 숲이 있는 곳에 여행을 가면 한 1박 갔다 온 그 추억으로 한 몇 달 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산은 특히나 이 녹색은 여러분 실제로 사람을 가장 안정시켜주며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숲은 보는 것 자체로 사람들이 심신의 위로가 되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숲은 그렇습니다. 숲이 이런 또한 우리 숲에 여러분 들어가면 피톤치드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많이 들었죠 요새는, 그렇죠? 피톤치드가 뭐 살균 작용도 하고요. 또한 사람이 그 냄새 향을 맡았을 때 방향물질인데 그 향을 맡았을 때 뭔가 피로가 해소가 되고 또한 뭐 여러 가지로 사람의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하죠. 그래서 뭐 피톤치드 액도 팔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런 아름다운 경관, 그러니까 피톤치드 그 향부터 시작해서 그 산 속에 들어갔을 때 그 풍치, 그런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산 속에서 굉장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심신의 안정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무상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뿐이냐? 아니다. 더 있다라는 것이죠. 방음. 자, 소음을 막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의 시끄러운 소음을 막아준다. 방음, 방진. 자, 먼지를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도시에 더더욱 먼지가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방진도 해준다. 또 뭐 방화도 있죠. 불을 막아주는 나무도 많죠. 수목이 있습니다. 방화수라고 해서. 그러니까 불도 막아줍니다. 방화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또 방풍, 그쵸?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죠. 그런 여러 가지 작용을 무엇이 하고 있다? 바로 수목이 가득 채워진 산림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림은 우리 인간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죠. 이제 뭐 그렇다라는 거 이제 생각하시면서 저희 그렇다면 아,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그것뿐이 아니고 더 있네요. 그렇죠? 바로 임산물.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은 무상의 혜택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유상의 혜택도 주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임산물을 제공해 준다는 거. 첫 번째가 바로 목재, 그렇죠? 주산물인 목재를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죠. 그래서 목재 공급과 함께 부산물인 뭐 버섯이라든지 산나물, 수피, 수액 등등 우리에게 많은 유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주고 있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요새는 사람들이 웰빙이다 뭐다 해서 산에서 하는 무엇 여러 가지 뭐 활동이던 아니면 산에서 하는 어떠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는 산림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이 차후에도 지금이 아니더라도 차후에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제 시험 요강 한번 중요한 시험 요강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림기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 산림기사 같은 경우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물론 기사도 그렇고 산업기사도 그렇고 모두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행을 하고 있죠. 자 응시 자격에는 세 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 기술 자격 소지자, 관련 학과 졸업자, 순수 경력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술 자격 소진자라고 하는 것은 동일유사 분야 기사이거나 또는 산업기사에다가 1년의 경력 또는 기능사에다가 3년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력은 동일유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동일유사 분야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경영회계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또는 광업자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중 환경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 관련된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응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근데 보통 우리가 관련된 요게 지금 여러분 굉장히 그래도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다른 어떤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시험을 볼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다라는 거. 또는 외국 자격 취득자도 되고요. 자, 관련 학과 졸업자라는 것은 임학과 산림자원학과 산림과학과 등의 산림과 관련된 학과겠죠. 그런 학과의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나 또는 3년대 졸에서 경력 1년, 그 다음에 2년 전문대 졸에 경력 2년, 기사 수준의 훈련 과정 이수자, 뭐 이렇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순수 경력일 때는 뭐다? 4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 동일 유사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하셔야 됩니다. 이래야지 저희가 기사에 응시 자격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 과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 과목에는 기사 같은 경우는 다섯 과목이죠. 조림학, 보호학, 경영학, 임도공학, 사방공학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임도공학과 사방공학을 한대해서 한 과목으로 축소가 되죠. 하지만 산림기사에서는 이렇게 더 세분화해서 다섯 과목으로 해서 좀 더 집약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실기에서는 산림경영계획 편성 및 산림토목실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기 같은 경우는 필답형이 있고 작업형이 있죠. 필답형 같은 경우는 작성을 하시고 문제지를 배출을 받으시면 작성을 하셔서 제출하시고 나오시면 되는 것이고요. 작업형 같은 경우는 각각의 뭐 지방의 작업 시험을 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어떤 표준지라는 어떤 적당한 지역을 배정을 받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산림의 각종 사항을 조사하고 산림경영계획서와 산림경영계획도라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실기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검정 방법에는 사직태기령에 30분씩 20문항이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실게요. 필답형은 1시간 30분 정도, 작업형은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작업형 같은 경우 직접 산지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꽤 많이 걸리죠. 이렇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락이 있다라는 말씀. 그렇죠? 100점 만점 중에 100점 만점 중에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면 아무리 평균이 60점 이상이라도 합격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과락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목당 무조건 40점 이상이어야 하고요. 전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제 이제 수업 내용을 정리한 것들 있죠. 그런 부분에 색깔 있는 부분만 외워도 저희는 8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정말 색깔 있는 부분만 외우셔도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실기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60점 이상, 이것도 마찬가지 60점 이상입니다만 필답이 50이고 작업형이 50이어서 두 점수를 합쳤을 때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면제가 가능하다. 그렇죠?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자, 내가 필기 시험엔 합격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기에서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필기 또 다시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합격일로부터 합격 발표일로부터 2년간은 유예 기간이 있다. 안 봐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실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기에 집중을 하셔야겠죠.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번엔 산업 기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업기사나 뭐 기사나 시험 요강은 비슷합니다. 보도록 할게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역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응시 자격이 좀 틀리겠죠. 아무래도 산업기사니까요. 기술자격 소지자는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거나 아니면 동일유사분야 기능사에다가 동일유사분야 경력 1년이 됩니다. 이런 것. 그리고 동일종목의 외국자격 취득자 또는 기능경기대에 입상을 해도 산업기사는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관련 학과 졸업자에서는 대졸, 전문대졸,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 또는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 과정 이수자 또한 동일 순수 경력자로는 동일 유사 분야에서 몇 년 여기는 2년 이상, 기사에서는 4년 이상이었죠. 그렇다면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시험 과목에 대해서 볼게요. 자, 시험 과목은 다 비슷합니다. 그죠? 비슷한데 하나가 틀리다 그랬죠. 그쵸? 임도공학과 사방공학, 기사에서는 임도공학과 사방공학을 다뤘지만 산림기사에서는 그것을 축약해서 산림공학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아무래도 축약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것보다 좀 더 좀 뭉뚱그려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림공학. 그리고 실기는 다 똑같고요. 그리고 사지택일이고요. 30분씩 20문항 똑같습니다. 자, 필답형이 1시간으로 기사보단 약간 짧죠. 그리고 작업형은 한 3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 그 시험 요강들은 그냥 한번 쭉쭉 훑어보셔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합격 기준도 똑같고요. 100점 만점으로 해서 과락이 있어서 40점 이상을 맞으셔야 하고요. 평균은 60점 이상이셔야 된다. 그리고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60점 이상이어야지 필기가 합격을 한다. 그런데 필답형 50, 작업형 50이기 때문에 두 점수를 합산했을 때 60점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또한 필기시험 면제도 산업기사도 마찬가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 면제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희 이렇게 됐고요. 시험 요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세부 출제 기준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클릭을 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 산림기사나 산업기사나 교재들을 보시면 이 큰 목차들이 이것과 비슷하게 있습니다만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교재, 어떤 출판사의 어떤 교재 냐에 따라서 제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전체적인 내용은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세부 출제 기준에 준하여서 공부를 하시면 더더욱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부민문화사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출제 기준에 맞춰서 이대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거 그냥 부민문화 출판사 공부를 쭉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비교해보다 아 이게 좀 틀린 게 있다라는 부분은 좀 찾아서 더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업 경영학 같은 경우는 휴양관리가 산림기사에는 들어가지 않죠. 산업기사에는 있지만 기사에는 있지만 산업기사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게 틀리다는 것과 임도공학과 사방공학을 합쳐서 산림공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뒤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산림기사는 이렇습니다. 자, 산업기사
역시 틀리죠. 그렇죠? 산림공학이 임도 사방이고 이목 기계로 축약이 되면서 간략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뭐가 없었죠, 여러분? 휴양 관리가 없죠. 그렇죠? 산업 기사에서는 휴양 관리가 들어 있지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쨌든 공부할 내용이 조금은 축소가 되겠죠. 요것이 바로 세부 출제 기준입니다. 자, 이 세부 출제 기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 출제 기준에 맞춰서 더 세부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희 한번 그냥 한번 쭉 같이 그냥 보시도록 할게요. 저희 자격 취득에 있어서 뭐 유익한 점? 그런 점입니다. 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 분야, 산림 분야에선 저희가 어쨌든 전문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산림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개인 무슨 산림 회사도 있을 테고요. 어떤 산림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그런 회사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공공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뭐 산림청이나 아니면 임업연구원 각 시도의 산림부서 요런데, 그렇죠? 공공기관에 취직이 되면 정말 좋겠죠. 그렇죠? 산림 경영 업체라든지 임업연구원 등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업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여서 산림조합 중앙에 산림조합 등의 임업 기술 지도원으로 진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사유림을 관리 경영을 해주거나 또는 어떤 임업 기술 같은 걸 가르치는 곳, 지도를 하는 곳, 그런 것이 바로 산림조합인데요. 그런 곳에서도 저희는 취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뿐만 아니라 요새 점점 더 여러분 산림 쪽의 사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 사업이 많아진다 보니까 국가에서 아무래도 산림 쪽을 좀 더 양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가 사업이 많아지면서 다른 사기업의 어떤 그런 산림 사업도 지금 굉장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람들 또한 웰빙을 찾기 때문이죠. 웰빙을 찾기 때문에 산으로 들러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숲 콘텐츠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요즘에 뭐 자연휴양림, 예전에는 자연휴양림 뭐 수목원 이런 것들 몇 개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자연휴양림, 수목원 이름도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산림박물관 또는 숲놀이터 또는 생태숲 뭐 또 그리고 작은 도시공원에 가도 여러분 숲 종류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산림 자격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얘긴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산림 자격을 취득해 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필요성이 또 무엇이냐? 방금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요즘에 산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산림 시업이나 사업들은 많아질 것이고 또한 뭐가 종이 소비가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목재로 뭐 친환경 웰빙 찾다 보니까 목재로 여러분 뭔가를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주택도 목조 주택이 많아졌죠. 그리고 무슨 우리 공예 작품 같은 거 할 때도 우리 막 뭐 만들고 할 때도 목재로 그러니까 그것도 뭐 친환경적인 어떤 뭐 그런 목재로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재 자원이 더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격증이 더 필요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기오염, 그렇죠? 지구의 온난화 현상 이런 것에 가장 어떤 큰 효용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산림, 즉 숲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저희 나라는요,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나라는요, 저희가 5년마다 산림 기본 통계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 발표했고요. 2015년, 훨씬 전에 2015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 발표는 2015년입니다. 아직 2020년 안 됐으니까요. 자, 2015년에 발표한 게 보면 우리나라 산림 면적은 국토 대비 63.2%입니다, 여러분. 63.2%면 OECD 국가 중에 4위예요. 그러니까 산림 면적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산림 국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물론 이제 63.2%가 산림 면적이긴 하나 산림 축척이라든지 1인당 산림 면적은 굉장히 적은 편이긴 합니다. 아직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산림이 굉장히 면적이 넓은 국가로서 산림 국가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뭐 웰빙이다 또는 친환경이다라는 그런 어떤 방향성에 맞춰서 또한
우리가 또 산림 면적이 넓은 산림 국가이며 또 그러한 요즘의 세대에 맞춰서 어떤 그 산림이 점점점 부흥하고 있는 세대에 맞춰서 저희가 이때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의 앞으로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점점 더 여성들의 그런 응시, 여성들이 응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림기사, 사원업기사도 그렇기 때문에 합격률은 또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저희 꼭 합격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요. 저희 이제 앞으로 여러분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될 거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저희는 어쨌든 여러분 60점 이상만 맞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 포인트만 제가 항상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 포인트만 잘 집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같이 공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